메타크래프트의 자존심. 손해TV 함께하고 있습니다. 현재 몽골이 1대0으로 뒤지고 있는 상황인데 조남주 4연승으로 8강 올라가면은 아프리카 소스파 사상 진짜 역사적인 기록을 남기게 되는 거예요. 가보도록 하죠. 자, 역사적인 기록이 될 수 있을지. 로열 로더 조남준 3연승으로 현재 몽군까지 지금 이기고 분위기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게 만약에 조남준 또 이긴다면은 이거는 진짜 8강 4연승으로 유일하게 가는 선수가 되는 거거든요 지금. 자, 역사적인 현장에 여러분들이 함께하고 있고요. 만약에 이기면은 조남준이 몽군 선수 입장에서는 멘붕이 옵니다. 또 한 번 서문지훈과 붙게 될 수도 있어요. 최종전에서 만약에 새로운 그 괴물신이라고 해서 이번에 리그 제가 진짜 눈여겨보고 출전시킨 거거든요. 연승전이라든가 올스타에서 보고 눈여겨보고 출전시킨 건데 굉장히 뿌듯함을 느끼는 그런 뭐 센스적인 플레이도 보여주고 있고 APM 600입니다. APM 600이에요. 지금 조남준 APM. 조남준 선수 APM 현재 600이에요. 600. APM. 제가 아까도 말했지만 천재적인 능력을 가진 선수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자, 그리고 여러분들 그 추천이 현재 12,000개까지 향해 가는데 한번 가봅시다. 오늘 왜 이렇게 추천 화력이 떨어집니까, 여러분? 랭킹 10위까지 올랐으니까 이제 금 올라가야 되는 겁니까, 여러분? 갈 수 있는 데까지 더 가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우리? 오늘 랭킹 10위까지 올라갔습니다. 추천 한 번씩 갑시다, 여러분. 추천 지금. 자, 올라갑니다. 12,000개까지 그냥 올라가죠, 여러분. 충분히 올라가죠. 아까 12시 눌렀던 분들도 안 누르신 분도 있는지 한 번 더 확인해 보시고요. 좋아요. 12,000개까지 좋아요. 12,000개까지 올라갑니다. 어제 14,000개까지 올렸는데, 더 올려봅시다. 12,100개까지 가봅시다. 욕심 부려서. 올라갈 거 충분히 올라가거든요, 누르면. 모바일 방송 누르고 보시는 분들, 중계 방송 보시는 분들, 한 번씩, 자, 한번 가봅시다. 자, 마이저 100개 좋습니다. 좋아요, 좋아요. 자, 조남준 배럭 지으면서, 몽문 선수도 노배럭 더블, 뭐 이런 거 못하죠. 파이스에서 한번 마린에게 두드러 맞았기 때문에, 지금은 몽군 선수도 조금 더 침착하게, 경기를 할 것 같습니다. 자, 먼저 가스까지 올라오고 있고요. 뭐 다른 사람 이야기 하지 마. 스타원 컨텐츠의 한계야 이거는. 어쩔 수 없는 거야. 그걸 우리가 좀 더 키워보자 이거잖아. 당연히 지금 게임이 리그 오브 레전드가 나오고 있는데 당연히 리그 오브 레전드 하는 BJ들이 당연히 컨텐츠적으로도 훨씬 더 많은 이득을 챙기겠지. 물론 뭐 그 BJ도 인기가 있으니까 되는 거겠지만. 근데 스타1은 예를 들면 지금 무한도전 하는데 10년 전 그 예능 컨텐츠 가져와가지고 유재석이 진행해도 시청률 안 나와요. 똑같은 거. 이거는 진짜 스타 보는 사람들이 그런 말을 하냐 창피하게. 그래서 조금씩 키워나가자 이거지. 매니아적이 아니라 우리가 계속 스타1을 만들어가면은 스타1도 충분히 리그 오브 레전드까지는 아니더라도 그런 못지않은 그 많은 시청자들의 유입을 시킬 수 있다라는 거죠. 자, 우선 지금 원팩트로 올라가고 있고요 지금. 자, SB 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 아, 진짜 창피하다. 말해도 이해를 못해. 말을 안 하는 게 나을 것 같아. 자, 들어올려. 들어와죠. 이거는. SCV 들어옵니다. 이번에는 몽군. 자, 몽군 투팩토리까지 올라가는 거 보고 들어왔어요. 들어왔어요, 지금. 자, SCV. 잡아주고요.
조남준이 만약에 진짜 이런 중후반 넘어가는 상황에서도 만약 몽곤을 상대로 이긴다면은 정말 제가 볼 때 큰일이 한번 일어날 것 같아요. 네. 스타원을 살리기 위해 동네 PC방 초딩들에게 스타를 가르쳐주는 중입니다. 좋아요. 예, 좋습니다. 자, 그런 모습 좋습니다. 예. 저도 주변에 뭐 사장님들한테도 스타원 하나 해보라 그래요. 예, 오랜만에 재밌다고 진짜. 예, 조금씩 조금씩 자신들이 노력을 하면은 자신이 좋아하는 걸 유지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신이 보고 싶은 걸 계속 보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의 모든 노력이 필요한 거예요. 예, 저 혼자 날고긴다 해서 될 수가 없습니다. 예, 모든 조금씩의 노력. 자, 아카데미 올라오고 있고, 예, 저는 진짜 생각하거든요. 예, 불가능하겠지만, 예, 아직까지 스타원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많다라고 하면서 지금 현재 스타원이 예, 계속 업데이트가 뭐 계속은 아니더라도 예, 한 번쯤 다시 한번 업데이트가 돼서 예,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받을 수 있는 예, 다시 한번 네, 힘들다는 걸 알고 저도 도전을 한 거기 때문에 예, 된다고 하면은 뭐 그만큼의 더 성취감을 크게 느낄 수가 있겠죠. 예, 그리고 이 지금 현재 스타 방송을 보고 있는 모든 분들 예, 여러 커뮤니티에도 많이 홍보해 주시고 그러면 좋을 것 같아요. 예. 자, 마인드를 자, 몽에서 깔아주면서 자, 번째 돌려주고 있습니다. 그렇죠.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스타크래프트에 만약에 업데이트가 된다. 예, 그러면은 뭐 유닛 추가하는 건 조금 오버할 것 같고 예, 막 수중전 수중전을 할 수 있는 맵 예, 또는 뭐 진짜 예, 조금 뭐 무리한 그 부탁일 수도 있겠지만 예, 리그 오브 레전드처럼 그 이제 자체적으로 그 옵저버를 볼 때 딜레이가 있어가지고 전혀 사람들의 방풀 의심이라던가 예, 그런 부분을 안 받을 수 있게 예, 뭐 그런 부분들이 업데이트 되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올라갑니다. 조남준 탱커 골리아트 끌고 센터 쪽 올라가는데 마인 제거하면서 천천히 예, 올라가고 있습니다. 지금 자, 마인들 제거하면서 계속 탱커와 골리아트들 자, 투 탱커와 골리아트 많죠? 자, 이래서 벌처 탱크를 또 올라가고 있는 조남준 선수입니다. 조남준이 오히려, 예, 자, 과감하게 하려고 그래요, 지금. 몽군 선수가 지금 자리를 이쪽에 잡아놨는데, 자, 배럭으로 시합하고 있고, 뚫으러 올라갑니다. 과감한데요, 조남준. 굉장히 과감합니다, 조남준. 야, 아마추어의 팩이라고 하기에는, 예, 너무나 과감한. 와, 조남준. 야, 괴물딱지의 신인데요, 진짜. 예전에 최여성의 처음 프로리그 스타리그 나왔을 때 그 느낌이에요, 지금. 와, 선수가 아니거든요. 야, 물론 뭐, 몽군이, 예, 지금 탱크 나도 막아주고 있는데, 야, 라인을 그냥 밀어내면서, 자, 탱크들. 자, 12시 멀티 있지만 불리지는 못하고 있고요. 자, 얼마 전에 몽군 선수가 11차 결승전에서 연보성 선수와 태태전에서도 예, 물론 스코어적으로는 밀렸지만 게임상으로는 그래도 몽군 태태전 강하다는 모습을 보였었는데 물론 아, 몽군 역시 침착하게 막아냅니다. 예, 침착하게 막아내고 있습니다. 자, 하지만 조남준 선수가 지금 먼저 라인을 좀 잡고 있기 때문에 자, 몽군 선수 무리하게 예, 막 나오면 안 돼요, 지금. 12시 멀티 빠른 몽군 선수입니다. 자, 이게 12시 멀티가 좀 점점 더 격차 벌어지면 많이 차이 나거든요. 그래도 커맨드 빨리 따라가고 있는 조남준 선수.
김동훈 선수 현재 팩토리 5개고요. 네, 아머리 업그레이드까지 돌아오고 있죠 지금. 자 스타포트까지 열심히 좀 벌쳐 들어가는데 벌쳐 두 개밖에 없는. 아 벌쳐 많습니다 동훈. 네, 하지만 SG의 강제한 쪽으로 잡아주고 있는 조남준이거든요. 자 SG 그렇게 생각보다는 많이 잡지는 않았습니다. 예 많이 잡지 않았어요. 자 많이 잡지 못한 거죠. 안 한 게 아니라. 자 조남준 뭔가 그 초반에 라인 잡고 예, 있던 몽을 뚫어내고 잘 올라가긴 올라갔는데 역시나 그 예, 5팩토리와 2팩토리의 차이가 조금 나고 있는 모습. 하지만 벌쳐들 올라왔다가 자자자자 마인. 자, 오히려 벌쳐 손해를 보죠 몽군. 어어 안 터지네 마인이. 벌쳐 3개 돌리고 있는 몽군입니다. 예, 몽군은 태태전 진짜 깔끔하게 하는 선수거든요. 예, 태태전의 승률 굉장히 높은 선수예요 몽군. 엔지니어링 베이까지 올라오고 있는 몽군 선수인데요. 6조. 자, 마임이 있습니다. 제거해줘야죠. 자. 이러면서 지금 벌처들이 이제 3개예요, 3개. 마임 조심해야 돼, 마임. 아, 조남준 진짜 과감한데요. 어, 과감해요, 조남준. 예, 네, 굉장히 과감하게 플레이합니다. 스타포트까지 올라오고 또 16시가 좀 늦긴 했습니다만 그래도 멀티가 아 벌쳐 4개 돌리는 몽군 센스 있죠 몽군. 자 이런 세세한 플레이 몽군 선수. 자 벌쳐 4개가 들어옵니다. 하지만 벌쳐 바로 와서 전투 아 또 막아주면서 6시 멀티. 자 스캔 뿌려야죠 6시 쪽. 자 마인 제거를 해줘야 커맨드가 내릴 수 있겠죠. 그래도 이쪽에 센터 쪽 예, 그래도 조남준도 이쪽 라인을 잡고 있고 자 스캔 뿌리면 상대방의 병력 확인하고 있는 몽군입니다. 나갈 준비하고 있죠. 예, 확인하고 나갈 준비합니다. 어 이거 또 야 이게 좀 예, 긴장을 좀 하고 있네요 조남준. 예, 이런 미세한 실수가 굉장히 시간이 많이 아 이런 또 추가적인 역시 몽군이 예, 땅 따먹기 태태전 땅 따먹기거든요. 예, 이런 플레이를 잘해요 확실히. 확실히 다르죠. 냥냥 곰탱이 용산계 감사드립니다. 냥냥 곰탱이 좋아요. 자 병력들 내려오죠. 몽군 내려오는데요 탱크들 많습니다. 골리앗들까지 자 병력들이 골리앗과 탱크들이 자 아 이쪽 라인 밀어주는데 조남준 아 이런 부분 6시 밀어티 밀리면은 5시에 드랍슈도 떨어지고요. 아 몽군 이거는 뭐 예, 3시에 마인까지 있기 때문에 시작과 이미 되어 있고요. 몽군 선수 이미 다 알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서 지금 6시에 또 벌쳐한기가 흔들어지고 있는데요. 이거는 조남준 흔들립니다. 예, 이게 신인의 그, 아쉬운 부분. 예, 뭐, 경기 내내 잘하긴 잘했지만, 그게 이렇게 한번 흔들리면은, 뭐, 계속, 예, 흔들릴 수밖에 없는, 아, 지금 다가오는데 다 터지죠, 지금. 예, 이거는 몽군이 확실히 세트전을 깔끔하게 잘한다라는 느낌이 드는, 예, 그런 게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도 막아내고 있는 조남준 지지가 나오네요. 잘했습니다, 조남준. 자 여러분들 지금 현재 추천 13,000개까지 가능합니까? 여러분 추천 13,000개까지 갈 수 있습니까? 13,000개 자 가봅시다 여러분. 자 추천이 지금 12,387개고요 와 빠른데요 추천.